송현섭 씨는 어떤 남편감인 것 같냐고 좀 여쭤봤더니 결혼 안 했으면 하는 남편감이다. 한마디로 결혼 부적격자란 얘기 아니에요. 아니 그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작가분이 전화하셔서 내가 좀 이렇게 대충 대답한 건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. 야 여기 무섭네.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. 네. 결혼 안 했으면. 근데 지금 여기가 네. 다 거두절미해서 그러는 건데 네. 세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. 두 사람은 눈이 높은 것 같고 네. 겸손한 것 같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. 의미 자체는 안 네. 눈이 높다는 표현을 거. 하면 되지 결혼 그렇죠. 안 했으면 하는 남편. 내 좀... 말을 저쪽에서 왜곡하는 거죠.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. 정덕 선배님이 왜 저한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소개를 세 번을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대단한 집안 딸들이었어요. 나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. 이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멋있게 생겨 집안도 좋고 하니까 오케이! 네. 아, 솔직하게 얘기해. 그거 하기 전에 사진 보내달라고 그러셨어요? 사진을 본 다음에 거부를 그렇죠. 했죠. 아~ 그 전에 눈이 높으시군요. 환경까지 얘기를 다 듣고는 모든 걸 다 얘기 듣고 만나고 싶어 했어요. 네.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집안도 좋아. 나이도 어려. 얼굴이 예뻐. Why? 왜 심연섭 씨하고? Why? 왜죠? 아, 결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매니저 제보에 따르면 심연섭 씨가 우리나라 연예인 중 선을 제일 많이 본 사람입니다. 아, 그래요? 진짜 집계를 해봤는데 100번을 넘게 봤다. 그건 저도 야. 인정해요. 아, 아. 보통 농담처럼 야, 나 100번은 더 했다 그러는데 진짜 100번. 한번 기록이 9일 연속으로. 9일 연속 맞아요. 선을 봐요? 하루에 두 번 정도 선을 봤어요. 진짜야? 아, 근데 100분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이 없었어요? 그게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예전에 한번 승무원 여성분하고 소개팅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나고 같이 오셨어요. 예뻤어요. 괜찮아. 키도 컸어요. 날씬했어요. 왜? 근데 이러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와서 한번 만나고 사귄 게 아니잖아요. 이쪽한테 자꾸 시선이 갔어요. 나는